사포 사용 방법. 사포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 거친 목재에 사포질을 하면 표면이 매끈해져 부드러워집니다. 목재의 거친 정도에 따라 사포의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 사포질을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강목이나 둥근 목에 감싸서 하면 좋습니다. 또한 나뭇결과 평행하게 문지르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에는 거친 사포로 문지르고 차츰 고운 사포로 문지릅니다. 목재가 매끈해지면 작업을 멈추고 깨끗하게 뒷정리를 합니다.